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줄 알면서도 대포통장을 개설해준 은행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시중은행 부지점장인 박 씨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6개월여 동안 A씨에게 신원 확인 없이 40개의 불법 계좌를 만들어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또 범죄 조직과 박씨 사이에서 대포 통장을 주문하고 전달하는 데 가담한 A 씨등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